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시사 박 교과서 7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Unforgettable summer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의 잊을 수 없는 여름. 자, 여러분, 이 필리핀이란 나라를 한번 가봅시다. 필리핀 나라 이름을 잘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고유명사잖아, 나라 이름은. 고유명사에 뭐 덜을 붙일 수 있나? 안 되지. 우리 한국을 영어로 Korea라고 하잖아, 그지? 뭐 아메리카라고 뭐 하지. 뭐 나라 이름, 런던, 뭐 도시 이름 이런 고유명사 앞에는 덜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아, 붙이지 않는다. S도 붙일 수가 없지.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지? 근데 덜을 붙였네. 이렇게 특이하게 덜을 꼭 붙여서 쓰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The Philippin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이런 거 있잖아. The Netherlands, 뭐 이런 거. 이런 나라들, 미국, 네덜란드, 필리핀 이 정도의 나라들이 덜을 붙입니다. 근데 S까지 붙이지? 별표. 시험에 나올 확률 50%. 그 다음에 unforgettable. 이건 시험에 나올 강력화 후보. 언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는가. forgettable, 잊을 수 있는. 이게 쉬운. 근데 언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을 빼버리면은 뭐 잊을 수 있는 여름이야? 너무너무 지겨웠어? 아니지. 너무 좋아서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 잘 잡아야 돼. 오케이. Okay. I regularly volunteer to work at a community center in early summer. One of the staff members at the center told me about a volunteer camp in the Philippines. The idea of volunteering abroad excited me, so I decided to go there for a week. 됐지? 아, 너무 쉬웠어. 이거 뭐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중요한 게 뭔지 한번 가르쳐 줄게. 나는 규칙적으로 volunteer 자원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사지, 근데 뒤에 이제 투부 정사를 붙여가지고 뭐 하는 걸 자원합니다. 그치? 어디에서 일하는 걸 자원해서 합니다. 이런 뜻이야. 투부 정사 맞네? 저는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커뮤니티 센터, 문화, 지역 문화센터를 말하는 거지. 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 일을 합니다. In early summer, 자, 이른 여름에 one of the staff members at the center, 그 문화센터에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자, 이 사람 여기가 주어야, 그 다음에 told, 이 told가 동사야, 말했습니다. me, 나에게 about a volunteer camp, volunteer camp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캠프냐면, 필리핀에서 하는, 필리핀에 있는 volunteer camp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법적인 상황이 좀 보여야 돼.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 자, one of the staff members가 주어야. 됐지? told는 동사야. 자,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있는 staff가 중요해. staff이 무슨 뜻이야? 이게 직원이야. 직원이면 한 명이겠어? 여러 명이겠어? 여러 명이겠지, 여러 명. 당연하지. 그런데 얘는 뜻은 복수인데, 직원 전체를 말하는데, 쓰임은 어떻게 쓴다? 단수로 쓴다. 그래서 staff에 s를 굳이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도 중요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또 하나.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 one of야. one of 다음에는 무슨 뜻이냐? one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야. 그리고 중에서 하나, one이니까. 그러니까 뭐뭐 중에서 하나가 있으려면 뒤에는 몇 개가 있어야겠니? 그렇지. 여러 개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member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members라고 써야 돼. 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이게 여러분이 기억이 돼야 돼. 자, 됐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 여기가 중요하다고, 여기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시다. The idea, 생각. 무슨 생각?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volunteering abroad. 어디까지가 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럼 누가 동사야? 얘가 동사네.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 해외에서, abroad는 해외에서, 해외로란 뜻이야. abroad, volunteering, 자원봉사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5부는 앞에 있는 아이디어와 뒤에 자원봉사하다가 같은 애지? 동격의 5부라고 할수 있어. 동격의 어부. 자, 그래서 해외 나가서 자원봉사한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흥분시켰다. 나를 뭐랄까, 막 신나게 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가 주어야? 결정적으로 the 아이디어가 주어. excited. 얘가 동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volunteering abroad는 수식어고 전명구야. 괜찮지? So, 그래서 I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To go.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인 용법이야. 가는 것. 뭐뭐 하는 것.
거기에 가는 것 결정했습니다.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온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여기서 for는 무슨 뜻이야? 자, 여기서 for는 동안이란 뜻이지? 오케이, 여러분, 동안 그러면 무슨 여러 가지가 있지 않니? 그치? for도 뭐뭐 하는 동안,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 아, 그렇지. 동안이 맞네. 뭐뭐 하는 동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이지? 근데 이 while은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리고 during은, during이랑 for는 전치사이긴 한데, 뒤에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돼. 기간 명사. 그 다음에 for 뒤에는 시간이나 숫자. 시간이나 숫자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 그럴 때는 for를 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for이랑 during이랑 얘네들이 같지만 바꿔 쓰면 된다 안 된다? 바꿔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 잘하고 그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 누구누구가 있어. 그치?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해. to 부정사 나왔잖아. 그치? 걔네들이 뭐야? decide만 있는 거 아니지? 그러지. want to ask tell, decide, allow, order, advise 기억나지? 아, 이런 거. ask tell 이런 애들이 뭐 ask tell이 왜 나와? 자, ask tell이 아니라 told, want. 그치?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decide, want, 그 다음에 hope, wish,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좀 딴소리 했지, 방금. 미안해. 자, 여러분, 이런 것들. decide, want, hope, wish, 또는 plan, 또는 promise.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뭔가 약간 미래적이고 말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한다. want, to 부정사, hope, to 부정사, wish, to 부정사, plan, to 부정사, promise, to 부정사.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익혀놔야 돼. 자, 그 다음, 여러분은 정리해놓고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on my first day. 여러분, 자, 요일이나 날짜가 오면 전치사, on 쓰지, 다른 전치사 쓰지 않는 거야. 아, 나의 첫 번째 날에, I had a traditional Filipino dish. 나는 전통 필리핀 음식, 여기서의 dish는 접시가 아니라 요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음식을 먹었는데, cold, 뭐라고? 불리는, 이 cold는 불렀다가 아니라 불리는 앞에 있는 음식을 수식하는 과거분사야. 진올락 매녹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전통 음식을 먹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중요하냐? 앞에가 명사가야. traditional Filipino dish 명사지? 뒤에는 뭐야? 과거분사지? 그러면 앞에는 명사, 뒤에는 분사.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지.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이니까 which, 자, 뭐 불리는 which is 이렇게 써야겠지? which was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여기가 이제 과거니까. 근데 그 음식이 티놀랑 매농이라고 불리는 건뭐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이럴 땐 시제일지 예외. 그래서 which is를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it was chicken ginger soup with vegetables. 그것은 chicken ginger soup vegetable이야. 그것은 채소를 곁들인 ginger soup. 생강국. 그러니까 치킨 생강국이었습니다. It had a strong ginger smell. 그거는 아주 강한 생강 냄새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smell은 동사가 아니라 냄새. But it tasted good. 여기서의 taste는 동사. 여기 smell은 냄새라는 명사로 쓰는 거야. 감각동사 아니야. 여기서의 taste는 뭐뭐처럼 냄새나다라는 감각동사야. taste 뒤에는 뭐 나온다?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굿이 나온 거야. well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굿에다가 별표. After dinner, 밥을 먹고 나서, 됐지? My team members and I talked about our expectations for the camp. 밥을 먹고 나서 우리 팀 멤버들과 나는 얘기했습니다. About 뭐에 관해서? 우리의 기대에 관해서. Expectations에다가 기대라고 써놓고 별표 100만 개나. 여러분,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니? Expect지? 이거의 명사형이야. 이거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지? 이거의 명사형 아주 중요하다. For the camp. 그 캠프에, 필리핀에서 하는 캠프 말이야. 그 캠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We were half worried. 우리 반은 걱정했고요. Half excited. 반은 신났습니다.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캠프 말하는 거지. So it was a little difficult to fall asleep. 그래서 잠에 들기에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잠을 못 잤단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일 때, 사람이 주어일 때는, 사람이 주어이지?
과거분사 쓸까? 현재분사 쓸까? 여기다가 워링을 써야 될 것인가? 워리드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익사이팅을 쓸 것인가? 익사이티드를 쓸 것인가? 고민해야 돼. 사람이 좋을 때는 이드라고 해서 ing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to fall asleep은 잠에 들다라는 to 부정사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앞에 있는 잠에 들기에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지 뭐뭐 하기에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a little 인데 약간 좀 그랬을 때 여기 이 자리에다 of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뜻은 비슷한데 셀수 없을 때 a little로 수식해 준다. Our volunteer work finally started on the second day. 우리의 자원봉사 일은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second은 두 번째라는 서수지, 서수 앞에는 반드시 덜을 써야 된다. 별표. The first job for my team. 우리 팀의 저 처음 일은, 첫 번째 일은 was 이었습니다. To paint.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야. The walls of the elementary school on an island near Cebu. Cebu 근처에 있는 섬에 있는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의 벽을 뭐야 페인트 칠하는 거, 그치?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어디 어디에서 그럴 때 도시나 나라일 때는 뭘 쓴다고 그랬지? in 쓴다고 그랬지? 근데 왜 여기는 on 썼어? Cebu 근처에 있는 섬인데 섬일 때는 전지사 on 쓴다. 별표. When I first saw the school building, 내가 그 학교 빌딩을 처음 봤을 때, it looked old. 그거는 look 그러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 뜻이야. 그치?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였냐면은 old. 나 오래되고 worn. 낡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worn 그러면은 이 입다, wear의 과거분사야. 근데 이것이 wear의 과거분사인데, 이 낡아진이라는 뜻으로도 쓰여. Walking inside, 안에 들어가서 We met a group of students studying. 자, 한 무리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When they saw us,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They welcomed us, 우리를 welcomed, 맞아주었습니다. Their warm welcome, 여기 warm 그러면 따뜻한이지, 그들의 따뜻한 환영은 motivate, 자, 동기, 를 주었습니다. 동기부여했습니다. 이 motivate는 오형식으로 쓰는 거야.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 목적보. 해석은 우리가 자, 목적보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 뭐뭐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동기를 주었습니다.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자, 뭐 하도록 부여했냐면 a good job. 좋은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했습니다. Although painting, 그렇지. Although가 나왔는데, 비록, 뭐뭐실지라도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그치? 자, 몇 시간 동안 그 벽을 칠하는 것은, 자, 여기 주어 자리는 동사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주어 자리에 뭐쓴 거야? 동명사.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 그래서 was 써니, was 써니? 그래서 지금 were 쓰지 않고 was 썼다.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Hard work, 어려운, 힘든 일이었습니다. I felt great.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되게 중요한 분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walking inside가 분사 구문이야. 자, 분사 구문은 이거는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 자, 원래 문장을 찾아 써라 그러면 when we walked inside였어. 과거 시제였던 walked를 저 접속사 지우고 and we do 뒤에 있는 주어랑 같은 애니까 지우고 walked는 원형으로 쓴 다음에 ing를 붙인 분사구문이었어. 그래서 요거를 세 단어로 써라 그러면 when we walked inside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이제 5형식의 구문이 나와있지. motivate me to do. motivated me to do.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 to 부정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나왔다. 자, 그 다음에 although. although랑 바꿔 써라. 이거는 비록 뭐뭐실지라도란 뜻이지. 뭐뭐실지라도. 그러면 although와 바꿔 쓸수 있는 거. 시작. though. 그렇지.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자,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even if 이 전부 다 비록 뭐뭐실지라도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반드시 뭐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 정리 잘하고 그 다음에 hours로 가보자. 그 옆에 있는 several, several이 몇몇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는 몇 개가 나와야 될까? 그렇지. 복수명사 나와야 된다. 별표. several 다음에 복수명사. 괜찮지? 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 for 뒤에, for이 여기서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for 뒤에는 숫자나 시간이 나온다. during이랑 while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무슨 동사? 그렇지.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뭐, 근데 꼭 부사처럼 해석하지. 그래서 자꾸 여기다 이렇게 ly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붙이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great. 나는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After finishing the painting job. 자, painting 일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after는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finish라는 동사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ing를 붙인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온다. 자, 그리고 I volunteer to teach. volunteer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어. 무슨 말이야? to 플러스 동사원이야. 무엇을 자원해서 하다? 이런 얘기야. 나는 computer skills, 컴퓨터 기술을 자원해서 가르쳤다. 누구에게 가르쳤냐면, 이 to는 전치사 뒤야.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 뒤야.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자원해서 가르쳤다. volunteer to teach.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왔어. I had never taught. 이렇게 생긴 걸 우리 뭐라고 한다? had 플러스 pp. 이런 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과거 완료라고 한다. 근데 왜 과거 완료를 굳이 써야 됐나를 생각해야 돼. 과거 완료 했었어. 나는 전에 가르쳐 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없었었다야. 없었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완료는 왜 쓰냐면 과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가 오면 과거 어떤 기준점, 과거라고 하는 기준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 기준점이 있을 거야. 찾아봐. 나는 전에 컴퓨터 스킬즈를 가르쳐 없었다. 됐지? 그럼 질문. 기준점이 보이지? 자원봉사, 자원에서 가르쳤다.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야? 자원해서 가리킨 거는 과거 시점이야. 과거 시점에 자원했어. 자원봉사 일을 한 거야. 근데 그러나 이제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건 자원봉사했던 그 시점보다 그 이전에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과거 완료인 뭘쓴 거냐면 had 플러스 pp, had taught를 쓴 거야. 아, 그랬어. 자, 이해했니? 자, 그래서 기준점이 뭐야? 기준점은 volunteered가 기준점이야. 즉, 자원봉사한 것보다 그 이전에 가르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나올 어떤 후보야? 초강력 후보지. had 플러스 pp. 그리고 해본 적 있다 없다라고 할때 never의 위치는 had pp, had하고 pp 사이에 부정어를 집어넣으면은 된다. 자, 그다음에 however 그러나 my knowledge of the computer 컴퓨터에 대한 나의 knowledge 지식은 was good enough to teach them 그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했다. 와, 시험에 나올 또 다른 후보가 나왔어. 바로 이거야. 이거는 100%야, 100%. 왜 이게 100%냐면 자, 생각해봐.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문이야. 와, 그렇구나.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문이야. 해석은 투부정사 하기에 그 다음에 이 enough는 충분히야 충분한이 아니라 충분히 형용사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해 볼까? 시작. 그들을 가리키기에 충분히 good 좋았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한번 따라해 볼래?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그런데 말이야 시험에 나올 후보는 지금부터야. 여러분 enough good이야 good enough야? 그래서 enough good이라고 써놓을 거라고 분명히. 아, enough good이 아니라 good enough다. 무슨 얘기냐면 enough가 부사로서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있어야지 앞에 있으면 안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나올 후보. 이 to teach를 분명히 to를 빼놓을 거야. 그렇게 써놓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라는 거, to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문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When I was teaching them how to use the internet, how to use,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조강력 후보. 내가 이건 뭐뭐 할 때란 뜻이야. 그치? 내가 I was teaching them,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을 때. 뭘 가리키고 있었냐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뭐라고 시작?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고 들어봤어? 의문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와서 해석은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을 한다. 뭐뭐 해야 할지. What to do?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When to go? 그럼 언제 가야 할지. 의문사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와야지. 동사 원형이나 ing 오면 안 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는 사용하는 방법. 특히 how to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돼. 알겠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을 때 one student 어떤 한 학생이 asked me 나에게 물었다. 근데 뭘 물었냐면 이걸 물어. Whether the internet speed was fast in Korea. 자, 뭘 물었대? Whether. 와, 되게 중요한 거 나왔다.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 뭐랑 바꿀 수 있어? if랑 바꿀 수 있어. 인터넷 스피드가 한국에서 빨랐는지 안 빨랐는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인터넷 스피드가 빠른지 안 빠른지 물었다. 괜찮지?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왜 was 썼어? is 안 쓰고? 그렇지. 주절이 뭐니까? 과거지? 주절이 과거니까 종속절도 과거, 시제의 일치. 자, 그런 학생한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니? I answer that Korea. 나는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접속사네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 대답했다.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 Korea has the fastest internet speed in the world. 전 세계 한국은 가지고 있다. 가장 빠른 인터넷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전 세계에서. She was amazed. 그녀는 놀랐다. 와,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후보. 시작. Amazed. Amazed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 이유. 여러분, amaze가 무슨 뜻이야? 놀라게 하다지? 여기다가 이제 과거분사 되면 놀라게 된 이런 뜻이야. 놀라여진 과거분사. 그런데 amazing. Amazing 그러면 놀라게 하는, 하게 하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녀가 놀라게 하고 다니는 애여서 놀란 거야. 걔가 놀란 거지? 그래서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그래서 amazed 쓰고 amazing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She said that she wanted to be a computer programmer and make her country strong in IT. 그녀는 말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접속사. 아까 뭐라고 그랬지? 접속사.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말했다. 그녀가 원했다고 말했다. sad가 과거지? 그래서 여기도 과거 시제 쓴 거야. 시제 일치. to be. 자,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지? 해석은 되는 것. 되는 것 말했다. 되는 거 원한다고 말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 원했다고 말했고 and make her country strong in it. in IT. 자, IT 있지? IT에 있어서 그녀의 나라를 IT에 있어서의 강하게. 여기는 뭐냐면 형용사야. 얘는 목적어지. 얘는 뭐야? 메이크지.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와, 목적보호 자리 형용사어는 형유.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자, 그녀는 그녀의 나라를 IT에서의 강하게, IT에서 강하게, 뭐 강대국이 되기를 만들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And. And가 나오면 무슨 구조 찾으라고? 병렬 구조 찾아. 그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나라를 IT에 써서 강하게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에 걸리는 거야? Wanted to be, wanted to make야. 그런데 여기 wanted to를 생략한 거야. 그래서 동사원형, 동사원형,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동사원형, 병렬 제대로. 여기 동사원형,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지. 자, 한번더 강조하지만 make 목적어 형용사 특히 이 strong 형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여기다가 부사 ly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다음. 자, 그다음 the day before we left, we had a chance to go to the beach. 자, before we left. 우리가 떠나기 전
전날. 자, 그래가지고 we had a chance to go to the beach. 우리는 비치에 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지? 뭐뭐 할 기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갈, 뭐뭐 할로 해석한다. We swam in the sea.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Swam, 과거형을 썼지?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해야 돼? 과거형이 나왔지? and 앞에 과거형, and 뒤에도 과거형. 우리는 본다가 아니라 봤습니다. Hundreds of colorful fish. Hundreds of 그러면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는 1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백의란 뜻이야. 원래 hundred는 s나 es 같은 거 붙이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of가 붙어서 막연한 수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of를 꼭 붙여줘야 돼. 이거 별표, 시험에 나올 후보. 그 다음에 여러분, fish도 되게 중요해, fish. 왜냐면, 수백 마리의 형형 색깔의 물고기, 있지. 근데 왜 물고기에다가 fish인데, es를 안 붙였니? s나 es 붙여야 복수가 될 거 아니야. 자, 맞아, 그거야. 이 fish는 단복수 동형이야. 단복수나 모양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 fish 여기에다 es 붙이면 안 돼. 자, 여기 es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we had a farewell party. 우리는 송별회를 어디에서? at the school. 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송별회 파티를 열다. 그래서 파티 열다 할 때는 have a party라고 하지. 파티를 열다 그럴 때 have a party 말고 무슨 파티도 하지? throw a party. 그치? throw a party. 이것도 파티를 열다. 이번 주에 그 다음에 hold도 사용해서 hold a party. 파티를 열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had의 현재 have a party. 그래서 여러분 파티를 열다가 이 세 동사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두도록.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바로 100%짜리 초강력 후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게 이름하여 관계부사가 나왔어. 여러분 관계부사 where이 나오는데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앞에는 무슨 명사? 장소에 관계되는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관계대명사랑 좀 비슷하잖아.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I painted. 내가 페인트칠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쳤던 뒤에 거 하는 가르쳤던 학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학교에서 페어웰 파티, 송별의 파티를 가졌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Where, 요 자리에 관계대명사 which 같은 거를 쓰면 된다, 안 된다. which를 쓰면은 안 된다. 왜 which를 쓰면 안 되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칠했다, 일형식. 그 다음에 여기는 완벽한, 뭐야, children computer skill, 완벽한 사형식 문장. 두 개가 나오고 있지? 그래서 여기 which 쓰면 안 되고 where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자, 그 다음에 several children and teachers joined us. 몇몇 학생들, several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야? 복수명사야? 복수명사지? 그러니까 몇몇의란 뜻이잖아. 이 several이 몇몇의 이런 뜻이니까 뒤에는 뭐가 오면 안 돼? 그렇지, children이 와야지. 여기 child라는 단수명사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 Joined는 우리와 함께 하다 그럴 때 여기 전치사 with 써? 안 써? 이런 거 쓰면 안 돼? 안 돼? We joined with us가 아니라 그냥 join us야. Joined us. 그 다음에 at the end of the party, 그 파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파티가 끝날 때 the girl who had asked me about the internet speed in Kore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야. 주어가 너무 길지? 사실 주어는 누구야? The girl이 주어야. 그 다음에 handed는 뭐야? 건네주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주어는 the girl이야. 그럼 그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왜 이렇게 벌어졌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가 벌어진 거야? 후부터 요 끝까지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야. 관대절.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야. 문장이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야. 형용사처럼 쓰여서 얘가 앞에 있는 the girl을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Who had asked me, 나에게 인터넷, 한국의 인터넷 스피드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소녀가 나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시제가 하나 또 숨어있네. 아, 이번에 문법의 대세. 무슨 완료? 그렇지, 과거 완료. 이 과거 완료가 바로 문법 대세. 과거 완료 나왔네, 여기. 왜 head plus pp를 썼는지를 생각해봐.
자, 나에게 물었던 게 먼저야? 나에게 편지를 건네준 게 먼저야? 이게 과거 시점이야?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물은 거야. 과거 이전에 물었어. 그래서 여기 head 플러스 asked를 쓴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하지, 진짜 중요하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숨어 있네. 이름하여 무슨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여러분, 이 주격 관계 대명사 who는 어떻게 해석해?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뒤에는 지금 동사밖에 없고 주어가 없잖아. 근데 얘는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 who는 뭐랑 바꿀 수 있어? 대시랑은 바꿀 수 있어. 맞지? 그런데 whom이랑은 바꾸면 돼야 한대. who는 대시랑은 바꿀 수 있지만 whom이랑은 바꿨으면 안 됩니다. 괜찮죠? 자, it was a thank you note. 그것은 thank you note였어요. thank you를 적은 노트였어요. for my volunteer work. 나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노트였습니다. I was moved. be PP by. 수동태지? be moved by는 뭐뭇에 의해, 뭐뭇에 의해, 감동받다. 이런 뜻이야. 감동받다. 그녀의 친절. 친절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녀의 뭐야? 친절이라는 명사를 쓴 거야. kindness. 친절. 시험에 나올 초강력 후보. 친절. 요거 별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요거 당연하지. 그녀의 친절에 뭐 했다? 감동을 받았다. 근데 왜 be moved by가 중요하냐면 요 자리에다 moving을 쓰면 안 돼. moving을 쓰면 감동을 시키고 돌아다니는 거고 moved는 내가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도록. I know I will never forget my volunteer experience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의 나의 자원봉사 경험을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걸 I know. 나는 안다. 라고 접고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